친필이라고 하죠. 직접 쓴 글씨들. 글씨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 글씨가 독립 만세라고 써 있는데 이게 누구 글씨인지 혹시 아시나요? 백범 김구 선생님 겁니다. 이거는 약간 그림 같은데요? 손병희 선생님의 부적입니다. 갑진년에 모든 재앙은 물러가라 뭐 이런 내용들 써 있거든요. 여기 만해라고 써 있고요. 이게 만해 한영훈 선생님 글씨고요. 한 장당 100만 원 넘습니다. 와, 꽉꽉 차 있네요. 독립운동가가 한 800점 넘을 거고요. 친일파가 400점 넘을 거예요. 분들 앞에서 한 1-200점 될 것 같습니다. 오, 1억은 넘게 들었을 거고요. 한 2-3억 들지 않았을까? 글씨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글씨를요? 예예. 예. 되는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기도 세요. 좀 이런데 다 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의지도 강하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약간 유함도 같이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찔리긴 하는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꽤 모으다 보니까 글씨의 차이가 있는 거를 알게 됐죠.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공부하다가 좀 더 필적에 빠져들게 된 거죠. 주로 유럽에서 발달을 했고요. 미국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글씨는 아주 내면 반듯하죠. 반듯하고 많이 지고 글자 간의 간격은 좁고 행의 간격은 넓고 이완용, 권중현 이게 권중현 글씨인데요. 이게 이준의 집에 가서 염탐을 해오라. 글씨들이 크고요.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컸다 작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항목이 꽤 많네요. 글자 크기. 규칙성, 모양, 속도, 정돈성, 유연성. 역사에 남겨야죠. 역사에 남겨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해야죠.